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피로 다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잘못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아벨에게 가서 무엇인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벨을 찾아가서 쳐 죽였다. 사건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 설화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책망을 들은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말하고 즉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인 것을 보니 일단 한번 경고를 하고 아벨이 말을 듣지 않자 들판에서 둘이 있을 때 쳐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인이 아벨과 대화를 하면서 심한 충돌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가인의 성격이나 또는 형제의 서열을 보면 아벨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인이 아벨에게 일방적으로 경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장남이고 서열상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그런데 아벨의 제사 때문에 여호와에게 자기가 위신이 꺾이고 장남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벨에게 양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의 교훈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 목적은 피흘림의 죄사함을 통해서 가죽 옷,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인이 형이라고 해도 아벨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의 강요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힘으로 혹은 서열로 억누르려고 했던 가인이 아벨의 반발로 그 분노는 극에 달했고 곧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가인이 와서 아벨을 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식간에 죽일 목적으로 강타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렸다.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음으로 지킨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며 그 옷을 얻기 위해서 양의 피를 흘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속죄 방식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아벨이 지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사함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믿음을 아벨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형 가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방식을 거부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아벨을 꺾어버렸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을 죽일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의 욕망, 다시 말하면은 살의 욕망을 억압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다면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아벨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모하는 모든 의인들의 죽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 또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죄사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수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벨의 죽음은 그 시작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믿음의 희생은 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인들의 죽음을 주도했던 악인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죄악의 증거가 바로 아벨의 순교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인의 악심을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운명을 끝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역시 가인에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을 모른다고 발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와서 동생 아벨을 찾습니까?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변명을 가인이 똑같이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말 속에는 가시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키퍼입니까? 여기서 가인이 말하는 지키는 자, 키퍼라는 단어에 가인의 원망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자, 키퍼지요.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말은 목자, 즉 돌보고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아벨은 양을 돌보고 이끄는 사람인데 가인은 아벨을 찾는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아벨을 먹이고 살리고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것은 아벨의 양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인이 돌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내뱉는 반항적인 화법입니다. 여호와는 아벨의 양을 지키는 직업을 인정해 주시고 대신 자신의 농업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가인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가인은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원리를 양의 피와 가죽옷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을 편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들어서 아벨의 양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편견, 하나님의 편파적인 응답으로 오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인정해 줬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미워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편을 갈라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편을 갈랐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아벨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아벨과 그의 양들까지 지키고 먹여 살려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키퍼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항적인 대답을 했죠. 다시 말하면은 나는 아벨과 같이 양이나 돌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벨을 위해서 어떤 양식도 도움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인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쳐 죽인 네 동생 아우 아벨의 그 비명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피 흘리는 그 땅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 같은 순서로 가인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네가 네 아우를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 땅이 저주를 받아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한 벌을 땅을 향해 저주를 내리셨어요. 가인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땅에 저주를 내리신 것은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자죠. 그래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만약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리셨던 땅의 저주를 가인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는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몸에 해를 가지 않고 땅을 치면서 회초리로 땅을 치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을 회초리로 후려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린 땅의 저주보다 더 배가 되는 저주를 가인의 땅에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허망하고 수고로운가를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벌을 내리지 않고 땅의 저주를 내리신 것은 너는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의지하며 땅의 것을 의지하여 힘을 키우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애둘러서 가인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내 손이 수고한 것만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종종 횡재도 하고 또 복권도 당첨되고 운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나서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한 것만 수고한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의 후예들에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정직한 노동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열매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수고한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한 땀을 흘린 손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독점, 매점매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 큰 재물을 모읍니다. 한탕하는 걸 좋아하죠. 주식을 해서 한탕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나 땅 투기를 해서 몇 배로 늘려서 갑자기 억대 부자가 되고 또 백만장자가 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소망합니다. 노력은 쥐꼬리만큼 하고 그 결과는 태산만큼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죄다. 가인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인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직한 손으로 일하고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그런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정직하게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이나 부동산, 동산, 투기 혹은 도박이나 경매 등으로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수입은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불의한 소득, 탐욕스러운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력을 적게 해드리고 큰 돈을 벌을까? 어디다 투자해야지 내가 작은 돈으로 백팥을 터뜨릴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업가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그 불로소득,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얻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작지만 내가 정직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아담보다 배나 되는 땅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모질고 악한지 악질인지 가인은 아담보다 더 척박하고 거친 땅을 경작해서 가인의 성 에녹을 쌓고 대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피흘림과 가죽옷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어갖고 죄와 상관없이 쾌락과 부와 권력과 폭력을 즐기는 신인 영웅시대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들과 신화적인 영웅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습니다. 바로 그 조상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영웅, 하나님처럼 굴림하는 세상의 거인들, 그런 사람들의 시대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